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LS 일렉트릭사의 XG5000을 사용해 볼 건데요.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. XG5000의 CPU에 따라 어드레스 및 펑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XGK 모델로 선정하겠습니다. XG5000을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. 새 프로젝트, CPU 시리즈를 XGK로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 세부 내용들은 하드웨어 사양들을 보면 나올 수 있고요. 확인. 이 모델의 어드레스 및 펑션이 국내에 들어온 타 브랜드하고 흡사합니다. 이 파라메타에서 IO 파라메타에 카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. 저희는 시뮬레이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M0가 살면 값 10을 D0에 넣어 보겠습니다.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요. 이것을 XGT 터치 패널로 조작하고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프로젝트 생성. 기본 모델로 사용을 해 볼게요. CPU는 연결되는 제어기의 선택을 XGK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. 버튼을 하나 만들어 넣어 보겠습니다. 기본 화면에서 비트 스위치 M0 반전으로 해볼게요. 램프도 켜지게 만들고, 문자 크기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.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. 여기 XGT 판넬 설정에서 PLC 시뮬레이터 이용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시뮬레이터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필시 먼저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볼게요.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. 도구에서 시뮬레이터 시작을 클릭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.
이 터치에서는 이 버튼 컨트롤 M이네요.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. 도구에서 시뮬레이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시뮬레이터 창이 뜨게 됩니다. 한번 눌러볼게요. 이 버튼이 살고 값 10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? 1로 변경이 됐고 클릭하니 10이 들어갔습니다. 국내 브랜드라 PLC와 터치 간의 시뮬레이터가 잘 되어 있네요.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이렇게 시뮬레이터 이용해서 UI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지난 영상 중타 브랜드로 작성한 실습 예제를 가져와 볼게요.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.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. 감사합니다.